네, 먼저 첫 번째는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뽑고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1학년에 딱 입학을 하면은 동명여고에 3학년이 치르는 입시, 2학년이 치르는 입시, 1학년이 치르는 입시가 다 달라요. 그게 이제 지금 공존하는 되게 유일한 한 해가 될 거예요. 2020년이 말이죠. 친구들이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고 2023학년도에 이제 대입을 치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그 차이점이 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핫 이슈가 뭔지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정시가 확대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정시 확대되니까 혹시 지인분들 중에 이제 뭐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집값이 올랐거나 뭐 전세가가 올랐다 이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뉴스 매체에서도 있고요. 대단하죠, 대한민국.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오시고. 예. 대한민국은 집값이 학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 학군은 학교가 아니라 사실은 학원인 거 아시죠? 뭐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정시 확대가 서부학군, 특히 동명여고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그걸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남의 동네, 남의 집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순차적으로 보면요. 정시는 지금 현재 고3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선배들. 선배들은 지금 입시를 정시에서 23% 뽑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2학년 언니들한테는 30% 정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된다. 권고 사항이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고1 올라가서 고3 치르게 될 때, 그때 입시 치르면 40%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게 강력한 권고 사항입니다. 근데 괄호 열고 뭐라고 써 있나요? 서울 시내 주요 16개 대학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혹시 되게 이제 우리 친구들 동생이 있으면, 동생이 이제 중학생이거나 뭐 이러겠죠? 그 친구들은 역시 비슷해요. 정시 확대는 이제 퍼센테이지에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둘째가 여기 중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는 얘를 내년에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지를 계산을 하고 있어요. 아, 정시 확대가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 아이의 성향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를 집어넣어야 되느냐, 동명을 가야 될까, 명지를 가야 될까, 예의를 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시는 그렇습니다. 아, 퍼센테이지가 23%에서 40%까지 꽤나 많이 느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정시 얘기 끝났고요. 수시 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특기자, 전형 등이 있어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다 아실 텐데 스카이캐슬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자소서 2번 뭐 이러고 독서 뭐 갑자기 무슨 그 스카이캐슬에서 토론하고 이런 거다 생기부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으로 아이들을 뽑고 있는 건 가장 많은 포지션이라는 거는 15개 대학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무튼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종합 전형에서 어떻게 비중이 바뀌게 됐는지를 보시면 먼저 자기소개서가 좀 많이 바뀝니다. 자기소개서 지금 현재는 문항의 개수가 4개예요. 물론 3개인 학교도 있어요. 대학마다 다르긴 한데 서울대 기준으로 4개입니다. 자, 그래서 4개의 문항에서 5천자를 작성을 하는 게 자기소개서고 이거는 지금 현재 고3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2는 부터는 이제 3개 문항으로 문항 수가 줄어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당연히 줄겠죠. 3100자. 역시 우리 친구들도 해당이 됩니다. 문항 수 3개, 3100자. 그리고 이제 중3인 애들부터는 자소서고 뭐고 없대요.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까지만 자소서라는 게 있고 그 밑에 학년에는 이제 자소서를 안 쓰고 대학에서 수시를 치러야 되니까 이 동생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면접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입시 시장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중학생들 대상으로. 자, 그리고 교사 추천 전형은 지금 현재는 허용이지만 고2부터 다 폐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율 동아리 지금 현재 고3 언니들은 제한 없이 해요. 그러니까 1년에 자율 동아리 3개를 해도 되고 4개를 해도 되고 2개를 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4개, 3개 하는 애는 없어요. 그렇게 나댈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실은. 어찌됐건 제한 없이 해도 되는 게 자율동아리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연간 한 개만 기재가 돼서 우리 여러분들도 학교 딱 들어가면은 선배 언니들이 무슨 동아리 들으라고 막 이렇게 홍보하고 그럴 거예요. 쿠리오 들어, 뭐 교내 편집반 들어, 뭐 수학경시대회 반도 좋아 이렇게 할 텐데 그거는 상설 동아리, 그거 말고 친구들하고 자율동아리를 하나 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가면은 그런 거다 있고 제가 좀 이따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율 동아리를 연간 한 개를 기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 얘가 입학해가지고 내신 따고 뭐 학교 적응하고 이것도 속 시끄러워 죽겠는데 상설 동아리만 하는 거지 뭐 자율 동아리 꼭 해야겠느냐? 2학년 때부터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죠. 제가 입학사정관도 아니고. 근데 제가 소견을 드리면 자율 동아리라는 거를 연간 한 개를 기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5개인데 나는 4개만 보겠다.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자율 동아리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 많이 뺏기는 거 아니에요. 뭐 10번을 모인다고 해서 진짜 10번을 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한번 기재를 하는 거니까 모임은 뭐 중간에 있을 수 있죠. 시험 기간 빼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니까 부담을 너무 느끼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수상 경력이 좀 중요해요. 동명여고의 특징이 있어요. 수상이 별로 없어요. 수상 대회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대회가 있는지 제가 다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대회 어떻게 나가셔야 되는지도 설명드릴 건데, 지금 현재 고3들은요, 교내 수상에 대해서 10개를 탔으면 10개, 20개를 탔으면 20개를 다 기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졸업생의 생기부인데, 뭐 동명여고 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 친구는 지금 졸업을 해서 서울대 의대를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수상 실적이 지금 한 페이지 반이 넘죠. 2학년 때 것까지만. 뭐 몇십 개가 있는 거예요, 수상이. 그래서 왜 수상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반영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애고 고2부터는 학기당 한 개. 그러면 1년에는 몇 개인가요? 두 개.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 몇 개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정상인가요? 5개가 되어 있어야겠네요. 1학년 때 2개, 2학년 때 2개, 3학년 1학기 때 1개. 그쵸?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자기가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만 나가면 되겠다. 누가 너 준대? 하나만 나가면 얘가 타요, 걔가? 무조건?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 개를 나가서 타서 그중에 기재를 뭘 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옛날처럼 막 문어발로 아무거나 막다 나가서 막 건져라. 왜냐면 이제 몇십 개를 쓸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아, 우리 아이가 다 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요. 여러 대회가 있을 텐데 내가 전공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혹은 전공은 아직 안 정했지만 이쪽으로 내가 나가면은 탈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들을 몇 개를 선별을 하셔서 일정에 맞춰서 대회 신청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1년 동안. 그런 상들이 뭐가 어떻게 있는지 동명만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여차하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라는 게 되게 짧잖아요, 사실. 중간 보고 한 3주 있다가 기말 대비해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시킨다 그러는데 대회는 이미 다 끝나버렸어. 그러면 이제 없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제 2학기 때를 기약해보자 뭐 이러는 건데 답답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독서는 똑같아요. 다 똑같고 이제 중3부터는 독서도 기재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달라졌죠,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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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이러니까 10월 달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니까 전면적 사실상 생기부 비교과 폐지 이러는데 잘못 알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폐지가 되지 않았어요. 교과 세트 전혀 폐지되지 않아요. 담임 종합 의견 전혀 폐지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폐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후광 효과로 폐지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과 세특이고요. 글자 수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계속 얘네들까지. 그래서 교과 세특이 오늘 굉장히 핫 이슈고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꼭 하셔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에 대입을 치른 우리 동명여고 1학년 합격생들. 이 친구들이 대입을 치르게 될때 정시는 40%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될 때, 자소서 항목, 그리고 폐지되는 내용들, 수상 실적의 기재 사항들,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됐다라는 거, 이걸 알고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친구들 잘 모르는 애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사실. 자, 그럼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정시 확대가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정시 확대가 돼서 뭐 대치동이 뭐 집값이 오르네, 어쩌네, 막 이러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명여고 1학년 학생한테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 서부학군은요, 저 서부학군에서 지금 학원 개원한 지만 16년이에요. 그리고 사교육 종사한 지는 20년 됐고요.
서부학군은 지금 제가 서울대 뭐 의대 합격한 애들, 뭐 동국대 뭐 합격한 애들, 뭐 아니면은 서강대 합격한 애들 다 이렇게 생기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학원이 얘네들이 그렇게 우수한 대학들에 합격했던 전형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수시고 종합입니다. 걔는 정시로 그 학교에 합격할 수 없었어요, 애초에. 그리고 그 어머님들과 학생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정시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못 갔을 거예요.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학교라면 의미가 다르겠지만 오늘은 동명여고 1학년에 간다면은요. 전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 동명여고 1학년만을 위한 거고 여기 계신 학생들이 서울 시내 소재 15개 대학을 간다라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가천대가 목표세요? 광운대? 인하대가 목표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나중에 거기를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 학교를 목표로 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전제 하에 우리는 정시 확대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베일을 좀 벗어 던지고요. 정확한 속내를 좀 파악해야 될것 같아요. 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40%로 확대가 됐다 괄호 열고 서울 시내 소재 16개 대학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지금 이 표를 이제 PPT가 조금 작으신데 이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있으실 텐데요. 그냥 딱 보시기에도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변화 추이가 거의 없는 대학들이에요. 그럼 이제 색깔 변화가 있는 게 그나마 좀 변화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 색깔이 조금 씌어져 있는 그 대학이 16개 대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부는 정시를 확대하라고 계속 압박을 줬어요. 정부 지원금 깎을 거야? 니네 학교 안 줄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말잘 들어? 제발 정시 좀 늘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시끄럽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정시를 늘려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끝까지 안 들었던 대학들이 좀 있었어요. 확대를 하긴 했는데 정부가 얘기하는 40%까지의 어떤 확대가 아니었던 거죠. 그 대학이 16개 대학이고 그 대학들이 순차적으로 2023년도에 좀 늘려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마다 다 뜯어보면은 실제로 어떤 대학은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제일 많이 애들을 뽑고요. 그리고 정시가 두 번째고 또 어떤 대학은 정시로 더 많이 뽑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오늘의 목적, 동명여고에서 서울 시내 소재 15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15개 대학이 애들을 어떻게 뽑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15개 대학은 종합으로 제일 많이 뽑습니다. 이거는 팩트죠. 전국으로 따지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애들을 어떤 전형으로 제일 많이 뽑냐면요. 학생부 교과로 제일 많이 뽑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저기 경상도 있는 뭐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대학을 갈게 아니라 서울 시내 소재의 15개 대학에서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가장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게 44%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가 이제 정시 29.5%로 정시를 뽑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논술이고 교과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팩트를 조금 보실 거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와닿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부학군 고등학교의 대입 전략의 영향은 그래서 정시가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정시가 영향력을 끼치는 애들이 누군지 하면 우리 학교에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제가 보기에는. 그럼 누구냐면 예일여고나 대성고에 있을 거예요. 정시 영향력을 끼치는 애들. 그러면 딱 생각나시는 게 어느 등급일 것 같으세요? 높은 등급일까요? 중간 등급일까요? 정시 확대가 영향력을 끼치는 애들이 서부학군에 좀 그래도 한다는 고등학교, 예일여고나 뭐 대성고라든가 이대부고나 이런 데인데 잘하는 애들한테 좋은 걸까요? 중간 애들한테 좋은 걸까요? 중간 애들한테 좋은 겁니다. 왜냐? 어차피 상위권 애들은 종합으로 더 좋은 데를 가야 돼요. 근데 중위권, 3등급 이렇게 예일여고에서 이대부고에서 나오면은 15개 대학 못 가요. 그러니까 걔네는 15개 대학을 갈 거면 정시로 틀어라 이거죠. 정시 파이터가 되라. 이런 건데, 그럼 우리 동명 앉혀놓고 지금 이대부고 얘기를 하고 앉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요. 일단 왜 그러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꽂히셔야 될 단어는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쵸? 이거를 전략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의 전략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 내신 성적을 보죠. 그쵸? 근데 내신 성적을 그냥 숫자로 드르르르르 해갖고 이게 기계 돌려갖고 착 이렇게 나오는 그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성적을 되게 주관적으로 봐요. 일단
성적을 주관적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 일단 성적은 높아야죠, 무조건. 높아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갈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올리는 건데 성적을 주관식으로 본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학년별, 학기별 성적이 올랐는지를 봐요.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적이 좋은지를 꼭 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이. 그 성적이 그런 식으로 어떤 추이를 그리고 있고 특히 전공과 관련된 과목의 성적이 도드라지게 높은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몇십 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생기부를 보겠죠. 생기부를 봅니다. 그리고 자소서를 보죠. 자소서를 여러분들은 다 봐야 돼요. 써야 돼요. 그리고 자소서를 통해서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그 15개 대학 중에서도 또 탑에 있는 학교들 있죠. 그런 데서는 학생부 종합에서도 수능의 최저 등급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휘뚜루마뚜루 다 보겠다 이거예요. 생기부도 보겠다, 학교 내신도 보겠다. 너가 정말 객관적으로 맞짱을 떠서 제대로 나올 만한 수능의 성적도 나오는 애니도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근데 중요한 거는 수능의 최저 등급이라고 했는데 수능의 최저 등급이라는 건전 과목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두 과목이나 세 과목을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고대는 삼합 6이다. 222 이걸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스카이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죠. 그래서 걔네가 간 거예요. 서부학군에서 좋은 대학을 간 애들은 다 이렇게 맞춰서 간 거죠. 자,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 관심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정말 꼭 가지셔야 되는데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적인 내신 성적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적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뭐 암물 전혀 안 궁. 그냥 기계로 돌려서 그 성적이 몇 등급인지만 보겠다는 건데요. 나중에 입시 시즌이 돼서 얘네가 원서를 쓸 때에는 각 대학이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이 다 다르고요. 과목도 달라요. 어떤 대학은 전 과목을 다 갖고 와 이런 대학도 있고요. 어떤 대학은 국영수 과만 갖고 와. 어떤 대학은 국영수 사만 갖고 와. 어떤 대학은 국영수만 갖고 와. 어떤 대학은 잘하는 거 순차적으로 다섯 개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과천대 같은 경우는 다섯 과목 중에 순서대로 잘본 과목들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과목 중에.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소수지만. 그러니까 그게 메커니즘이 하나는 아니겠죠. 그러나 어찌됐건 기계로 돌려가지고 걔가 똑같은 내신이지만 3학년 때 이제 지원할 때 내가 이 내신으로 똑같은 내신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 환산표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1, 2, 3학년 1학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한 대학들을 선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성적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동명여고에서의 1등급이랑 사실 뭐 예를 들어 용인외고의 1등급이 똑같진 않잖아요. 하나고 1등급하고 동명여고 1등급이 똑같지 않다는 건 우리도 알고 남들도 알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학은 이것만 갖고 못 믿겠으니까 수능의 최저 등급을 맞춰와. 우리 학교 기준은 이거야. 이합 6, 뭐 이합 7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걸 맞으면 얘는 합격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6개 원서를 쓰는 수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내신은 언제까지입니까?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역이 갔을 경우 현역이. 그래서 이두 가지의 전형은 우리가 수시로 얘기할 수 있고요. 수시 전형으로. 공통점은 내신이 들어간다는 것. 차이점은 각각 아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이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섯 개 원서를 썼어요. 종합으로 네 장을 쓰고 교과로 만약에 두 장을 썼다고 칠게요. 그래서 합격을 하나라도 하면 가는 거죠. 정시를 쓸 수도 없고 쓸 수가 없어요. 정시로 네가 붙어도 거길 못 가. 일단 수시 납치 사건이라 그래갖고 네가 납치가 되는 건데 납치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치? 누가 납치를 뭐 싫어서 안 하나요? 그냥 다안 되니까 정시 보는 거지.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아시는 것처럼 무슨 과목을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라 다 보는 거죠. 다 봐서 다 반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수시가 간소화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시가 40%가 됐고, 근데 그게 우리한테 별로 상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늘었다는 얘기인데, 정시도 늘고 학생부 종합도 늘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뭐가 줄었을까요? 논술이 줄었죠. 특기자가 줄었고요. 그래서 논술과 특기자가 줄고 그 전형들을 정시에서 조금 더 올리고요. 대학은 종합으로 조금 더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런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딱 대학을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분위기가 내가 좀 견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 제자 중에서도 시립대를 갔어요. 시립대. 좋잖아요. 학비도 싸고. 근데 가보니까 너무 자기 수준하고 좀안 맞대요. 그래갖고 당연히 반수를 하더라고요. 반수를 해서 이제 또 논술도 쓰고 정시도 써서 강남 대성학원에서 이제 거의 꼬박 반수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약간 한 레벨 위로 갔는데 또 별로인 것 같으면 또 걔네들은 반수를 해요. 그래서 저희 조카는 지금 사수를 했어요, 사수를. 그래서 결국 서울대를 합격하는, 그래서 지금 1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다 뭐냐면은 공통점이 학생부 종합으로 쓰지 않았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으로 쓴다는 거는 이 서류를 만드느라고 진짜 별짓을 다한 거잖아요. 책도 읽고 보고서도 쓰고 선생님한테 막 진짜 막 이빨 10개 보이면서 선생님 막이 난리 치고 막 거의 뭐그 굴욕감을 다 하면서 별짓을 다 했는데 정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정시로 갔을 때는 이렇게 바꾸는 게 되게 쉬워요. 애 마음에. 학교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대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전형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뽑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본이고 정부가 아무리 압박을 주더라도 학생의 선발권은 대학에 있어요. 이건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명 1학년 학종으로 대학을 보내야 됩니다. 또는 학생부 교과로 대학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동명여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탁 나눴을 때 서부학군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등학교잖아요. 예일 대성 선정과 중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앙고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정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전교권 애가 정시로 가지 않아요. 절대 전교권 애가 왜 정시로 가겠냐? 생각을 해봐라. 걔가 전교권인데 정시로 왜 가냐? 그 내신을 따고. 그 내신을 가고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종합으로 더 좋은 데를 가야죠, 걔는. 근데 좀 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막 3뜨고 4뜨고 막 이러면 환장하니까 아, 이래갖고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겠는데 그때 정시 파이터가 된다는 거죠. 그 우리 동명은 어때요? 일단은 종합이죠. 답이에요, 이게. 답이고. 그리고 학생부 교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우리 동명여고의 장점이 뭡니까? 일단 인원수가 많아요. 그래서 타 학교, 즉, 옆에 있는 그 예일여고보다는 내신을 따기가 그 학교에 비하면 좀 수월해. 그 학교에 비하면요. 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잠복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일여고와 동명여고를 작년에는 제가 내신 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두 학교가 너무 극명하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같은 날 수업을 해봐도 그렇고, 이제 내신 대비의 어떤 그 범위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일여고는 애가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누가 전교 1등인지 누가 전교 꼴등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봐서는. 이렇게 딱 각은 다 전교 1등 각이야. 그냥 크으 막 이러고 막다 이제 도련님 앞머리 이렇게 앞가림만 따갖고 막 머리 이렇게 묶고 되게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애들이 다막 이러고 막 힘들어가지고 하는데 알고 보면 쟤는 내신이 30점이고 쟤는 90점이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잠복기가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자문하겠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고? 아, 엄마 아빠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다. 엄마 아빠 솔직히 공부 잘했냐고. 아,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나안될 각인데 지금 내 이번 생은 지금 대학은 틀렸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잠복기가 너무 길어요. 근데 동명은 잠복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 중학교에 비하면 길겠죠. 중학교 때띡 하면 오르고 띡안 하면 내리고 이랬겠지만 고등학교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고 일단 잠복기는 있어요. 코로나처럼 2주는 아니고요. 두 달도 아니고요. 6개월 정도는 가야 돼요. 공부를 빡세게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막 머리 빠지고 막 대상포진 오고 6개월만 건디면 성적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동명여고의 장점입니다. 그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장점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신을 스물스물 올려가지고 서류도 만들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끝장을 보자 이런 취지와 교과 전형은 내신이 극좋아야 된다, 완전 극딜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일단은 2등급 정도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최저 맞춰서 인서울 보낼 수 있는 방법들, 이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적별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말 내신이 1에서 9등급까지 있는 거 아시죠?
1에서 9등급 가지고 전교에서 4% 안에 들어야 1등급입니다. 그렇죠? 11% 안에 들어야 2등급이에요. 근데 우리 동명여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신을 중간고사를 쫙 치렀어요. 그랬더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실험까지 해가지고 다 토탈 한국사까지 했더니 어찌됐건 주요 과목을 딱 봤더니만 기본적으로 1.9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교과와 종합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능 최저 맞추려고 이제 슬슬슬 대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2점대 이하로 내려간다 그래도 정시를 하냐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다른 학교마다 달라요. 이거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자료가 지금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예일이나 이대부국어였으면 여기는 정시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신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 몰라. 난다 포기 가격 엄마. 나 그냥 정시할래. 나 좁은 길 갈래. 서포트 해주라고, 엄마. 이럴 수 없다고요. 왜 없냐면, 일단 첫 번째, 분위기가 안 돼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동명은. 끝까지 텐션이 갈 수가 없어요. 자퇴를 할 건가요, 그렇다고? 자퇴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자퇴생이 동명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예일여고, 뭐 명지고, 이런 데들에 정말 자퇴생들이 많은데, 걔네들이 자퇴하고 성공하냐면, 그냥 고스란히 재수학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왜 걔네들이 자퇴라는 극단적인 결정까지 하게 됐냐면 텐션이 없다라는 거 아는 거예요. 갈수록 내가 여기서는 내신도 답이 없고 생기부도 뭘안 챙겼고 내가 정말 빡세게 정시 대비해가지고 자퇴해갖고 내가 정말 현역에서 내가 대학을 정시로 간다라고 하지만 그게 참 맘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죽으나 사나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전교 1등이든 뭐 5등급이든 4등급이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주변에서 누가 학교 다니다가 정시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비현실적이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팩트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죠. 원래 입시 전형이라는 건요, 2학년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 무슨 전형으로 쓸지를 결정을 해왔었어요. 지금 3학년들도 그러는 게 맞고요. 2학년 1학기까지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동명여고 탁 입학하잖아요. 그러면은 입시 치르기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몇번 봐요, 시험? 10번 봐요, 10번. 중간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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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기말. 3학년 1학기까지. 이 10번의 중간기말고사를 끝나고 원서를 써요. 물론 이 10번의 중간기말을 보면서 중간에 수행평가도 하고,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정에 참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아무튼 2학년 1학기까지가 지나게 되면은 총 6번의 내신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성적이 얼추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 이 성적으로는 지금 대학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모의고사를 일단 3월, 6월, 9월, 11월 1학년 때또 2학년 때도 3, 6, 9, 11월 이렇게 볼때 3, 6까지 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얘 성적은 다 털린 거예요. 다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뒤집어진다라는 게 사실 승산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 정도 성적권에서 아, 다 토탈 때려보니까 정말 유리한 전형이 종합이다. 혹은 교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전형을 정해갖고 그대로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정시 확대가 되는 전반적 영향력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학기가 앞으로 더 와서 1학년 겨울방학 때 입시 전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애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앞으로 1년 동안 대입을 결정을 하셔야 돼요. 1학년 겨울방학 때? 그러면 그때 뭘 보고 결정을 하느냐? 어디 용한 데 가셔서 5만 원 내고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내신 성적. 내신 성적. 그리고 모의고사 3월, 6월, 9월, 11월 볼 겁니다. 3월 모평은 엄청 쉬워요. 그건 중3 과정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 삼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는데 동명은 봐요. 그리고 9월, 11월 모평 되게 정색하고 봐야 되는 거죠. 아이, 엄마 중간고사도 아니고 성적이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냥 대충 볼 거야가 아니라 되게 바쁘지만 9월과 11월 모평을 봐야 아, 최저로 얘가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고 생기부는 입학 전에 어느 대회 갈지, 일정은 어떤지, 동아리 활동은 뭐 할지 딱 이거 로드맵 짜셔야죠. 그러려고 오신 거 맞으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지금 대입에서 2023년도에 우리 동명여고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될때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전체적인 빅픽처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명여고 내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영어 내신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동명여고 전반적인 동아리라든가 선생님 특징이라든가 실명 다 거론하면서 카메라 끄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이번에 동명여고 1학년, 2학년의 내신을 맡게 되시는 우리 남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주아학원에서 동명여고 1학년, 2학년 내신 담당하고 있는 남예니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이 좀더 자세하게 이제 계속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간략하게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단어나 듣기의 비중이 좀 높아요. 이 단어나 듣기가 좀 난이도가 변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꼼꼼하고 타이트한 관리가 좀 필요한 학교예요. 그래서 저 이주아학원에서 지금 뭐 관련 뭐 교재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좀 이르지만 지금부터도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또 특징적인 건 뭐냐면 지필고사가 또 객관식 100%로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난이도도 좀 쉽게 느끼고 또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꼼꼼히 필기 같은 것도 잘하고 이제 뭐 수행평가 같은 것도 관리를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디서 실수가 나면은 굉장히 타격이 커요. 왜냐면 1등급 점수도 한뭐 97점, 96점 이 정도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열심히 뭐 준비하고 꼼꼼히 관리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학교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저희가 이제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도 좀 낮다 보니까 평소에 중학교 때 기본기가 조금 부족한 학생이었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어떤 의지나 하겠다는 의지나 조금 열정 이런 게 있으면은 준비된 프로그램에 맞춰서 좀 성실하게 따라오고 선생님하고 이제 담당 선생님 저하고 또 케미도 좀잘 맞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가고 동기부여 하면은 일단 여학생들이니까 물론 열심히 해야겠죠. 그치만 하겠다는 의지하고 선생님의 어떤 열정 이런 것만 있으면은 상위권에 진입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지금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믿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동명여고 내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지금 남예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기, 어휘,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범위는 이렇게 딱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듣기 교재는 자바라 유형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로 이제 책정이 돼서 시험 범위는 보통 네 과씩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 문제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듣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학생들도 그렇고. 일단 범위가 이제 내과예요. 그러면은 거기 문제도 있고 뒤에 스크립트가 있어요, 대본이. 그럼 그 문제가 당연히 똑같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동명에서 원어민을 새로 사가지고 다시 녹음을 시키냐?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그 음원을 편집을 해요, 선생님들이. 음원을 편집을 해서 문제 자체를 약간 바꿔요. 예를 들어서 원래 오리지널 책에서의 문제는 뭐 장소를 물어봤던 문제라고 한다면 관계를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내용을 딱 자르고 다음에 이어질 여자의 대답은 무엇이냐 뭐 이런다든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뭐 100번 듣기 하면은 갑자기 통달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명여고 내신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합니다. 아니면 뭐 영어를 굉장히 실력이 높습니다.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동명여고 내신 출제의 경향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건안 해도 되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이 코드를 정말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강사님들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게딱 이거예요. 아니 그냥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이 학교 내신 출제 경향에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출제 문제나 예년에 뭐 예를 들어 3개념 문제 같은 것들을 완전히 막 끼고서 진짜 그거를 구워 먹고 다 씹어 먹어야지 우리가 이걸 분석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동명여고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일단 모든 기출 문제들이 거기 안에 있어요. 홈페이지에 출력이 다 가능하시고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랑 수학 주요 과목의 다섯 과목들은 분명히 출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시험장에 대신 들어가냐? 여러분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시험 문제를 분석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렇죠? 그게 필요하겠죠? 그거는 30분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틈날 때마다 계속 봐야 되고 공부하면서도 계속 봐야 되고 이렇게 딱 어머님들께서 출력하셔가지고 방에다 딱 이렇게 붙여주세요.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시험이기 때문에 감을 못 잡고 있잖아요. 특히 국어 엄청나게 어려워요. 동명여고. 서술형 때문에 정말 많이 어렵고 정말로 1등급 컷이 80점인 정도 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 전반적으로는 내신의 과목에서 워낙에 문과 성향이 강한 학교잖아요. 여학교고. 그래서 문과 과목들, 즉 국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사회 과목들은 삐끄덩 하면은 등급이 확 내려가요. 이과 과목은 그거보다 좀 덜해요, 사실은. 근데 문과 과목들이 좀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고 일단 듣기는 이렇게 13점, 8점이나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배점이. 두 번째는 능률평가 어원편 우리 친구들 지금 외우고 있죠. PH2반, 원반 아이들은 지금 다 이걸 외우고 있는데 15과씩이 시험범위였어요. 작년 기준. 그럼 1과부터 15과까지, 16에서 30까지, 31에서 45까지 이래서 1년 동안 60강을 나눠서 중간기말, 중간기말로 이렇게 시험범위가 측정이 되는데 여기에선 9문제가 출제가 되고 배점이 굉장히 높죠. 26점, 8점. 아, 이거는 그냥 뭐 먹는 문제인가? 아니, 어려워요. 생각보다. 알면 알수록 간단하지가 않아요. 일단 예문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능률복화에 표제어가 있고 반의어, 동의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예문이 있어요. 예문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예문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coordinate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그 coordinate을 밑줄을 딱 그어놓고 이게 이 문장에 적합하냐를 묻는 건데 그게 이제 coordinate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다섯 개니까 다섯 개의 단어를 막 1가에서 5가에서 15가에서 다 끌어다가 이걸 막 섞어가지고 뭐 하나는 삑사리를 내서 어색한 걸 골라내라 이렇게 내기도 하고 좀 복잡한 코드를 많이 쓰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동명여고 내신의 특징은 어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일정 중에 이거 중간기말에서는 15가씩 잘라서 시험 본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1학년 다 끝났어 너네가. 2학기 기말고사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 쓰는 이유는 아이들과 학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2학기 기말고사가 다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을 때 사회 과목을 빼고요.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랑 과학 과목을 시험을 봐요. 전교생이.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거를 경시대회처럼 약간 포장을 해서 상을 줘요. 애들을. 근데 그때 영어 시험의 범위가 뭐냐면 능률복화 1에서 60과까지의 모든 예문입니다. 엄청 어렵겠죠.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상을 주는 거예요. 대상, 금상, 은상 이렇게 상을 줘요. 영어의 경시대회, 금상, 은상, 대상 이렇게 상을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교과서가 시험 범위가 2과예요. 그리고 9문항이 출제가 되고 29.2점이고요. 교과서에서는 어법이 나옵니다. 근데 어법이 조금 어렵게 나와요. 약간 까탈스럽게 나와요. 틀린 것을 개수를 고르래. 틀린 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지금 굉장히 긴 교과서 지문도 굉장히 길게 뺍니다. 뭐 이렇게 짧은 수능형의 뭐 9문장짜리가 아니고요. 교과서 되게 길게 빼요. 지문을. 이 지문 중에서 밑줄을 다섯 군데 정도를 딱 그어놓고 틀린 곳의 개수를 구하래요. 되게 애매하잖아요. 개수를 맞춘다는 게 무슨 퀴즈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개수를 맞춰야 돼요. 네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두 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좀 어려운 편이죠.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지금 이제 5월 아마 첫째 주가 내신 기간에 해당이 될 텐데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3월에 딱 입학하자마자 보게 되는 모의고사가 있을 거예요. 전국연합 모의고사죠. 교육청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책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모의고사에서 꼭 나온다라는 지문을 선생님이 한 6개를 찝어주세요. 21번 낼 거야, 23번 낼 거야, 30몇 번 낼 거야. 거기는 필수로 출제가 되는 거고 그럼 찝어주지 않은 지문은 안 나오냐면 나오긴 나와요. 근데 필수로 하는 것이 벌써 한 6개니까 여기 9문항이잖아요. 그 나머지 어디서 나오는지 딱 느낌이 오겠죠. 뭐 장문독해 이런 거 안 나오고 실용문도 안 나오고 일단 딱 그 낼 만한 거 있잖아. 모의고사 봐봐서 알 거 아니야.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추론, 순서 배열 이쪽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홉 문항 출제돼서 30점 2점이고요. 모의고사에서는 어법이 안 나와요. 근데 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동명여고 시험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제 상담시에도 전화드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마치 영어 전문 어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영어에 쪼가 있구나, 이 선생님들이 지금. 자기가 영어 전공인 교사님들이실 거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께서 진짜 영어답게 애들을 좀 뭔가 이렇게 케어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신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수능형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수능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수능형대로 내면은 애들이 그 공부를 하면서 수능이 올라가는데 이 내신을 공부하면은 수능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뭐 그게 불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불만을 가질 자격이 없어요. 이 시험을 잘 볼 자격만 있어요. 이 시험을 분석하고 이 시험을 잘 보는 그게 태도가 좋은 거지. 그치? 그쵸?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올 객관식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래서 듣기와 이 어휘편에서 약간 실점이 없게끔 얘를 굉장히 박박 다 씹어 먹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교과서 두가랑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교과서 두가와 모의고사 한 세트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트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안 나올 거 다 빼버리면은 지문이 꼴랑 해봤자 제가 보기엔 한 10개인데 제가 아까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무튼 예일과 동명을 같이 내신 대비를 하면서 느낀 게 장난하는 거야 뭐야 이런 느낌이었어 솔직히. 범위가 너무 작아가지고. 범위를 어떻게 해서 늘려서 진도를 나갈까를 고민하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항상 위협을 받았는데 범위가 너무 적으니까. 그럼 이건 또 굉장히 기회인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 번을 볼 수 있어. 여러 번을 볼 수 있고 거의 뭐 완벽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단순하게 암기만 한다고 해서는 잘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문을 다 암기한다고 해도 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코드가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전략을 한번 짜봤습니다. 먼저 수행평가가 50%고 중간기말이 합쳐서 50%예요. 수행평가로 인해서 등급 바뀔 수 있고요. 지필고사 서술형 없습니다. 그리고 어휘듣기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수행평가는 이제 작년엔 제가 이제 내신 대비를 닦았기 때문에 이제 첨삭이 들어갔는데 수행평가는 뭐 이거는 이거였어요. 나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영어로 표현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가 검정색 터틀넥 이 목폴라에 항상 501 청바지에 뉴발란스 이 운동화를 신고 PPT를 했잖아요. 이렇게 PT에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의 어떤 시그니처 패션이라고 한다면 너는 스스로 너만의 시그니처 패션이 뭐가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라는 그런 가이드였고 기준은 뭐였냐면 문장을 아홉 문장을 쓰면 돼요. 아홉 문장을 쓰면 되고 그걸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돼. 버벅거리면 안 되고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돼서 일단은 3분 이내에 딱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평가고 비교적 쉽죠. 그러니까 주제는 뭐 해마다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아홉 문장을 영작한다는 게 뭐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영작을 안 해본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 영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건 하나의 어떤 완성된 패러그래프를 영작하라는 거니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다 이러시고 Hello,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about my signature style. 너무 핵노잼 진짜. 상 받을 거면 이렇게 쓰면 되겠냐? Hello는 뭐 옌병 맨날 Hello. I would like to introduce 진짜 핵노잼 좀 튀게 해야지. 그러니까 수능 지문의 시작을 뭘로 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수능 지문 우리 모의고사 맨날 보잖아 너네들이. 그럼 수능 지문이 헬로로 시작하디? I would like to introduce로 시작하디? 전혀 그렇지 않죠. 약간 특이하게 시작해요. Many people think that. 그렇죠? It is believed that.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걸 맨날 보면서도 영작은 맨날 hello, my name is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무튼 이 친구는 제가 이제 수정을 좀 했는데요. 수정하는 부분은 거의 뭐 창작의 과정이죠. 거의 파란 색깔은 다 수정됐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아홉 문장을 완성해야 된다는 미션 때문인지 연계성이 좀 없기도 하고요. 재미도 없고 약간 그렇게 돼서 일단은 이게 뭐 그렇게 점수가 박하진 않아요. 수행평가는 기본 바텀 점수가 높기 때문에 거기서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점수차 폭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까 예니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학교고 문과 과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박빙이다 보니까 여기서 삑살이 나면은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나 왜 이런 거임? 나 지필고사 잘 봤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챙겨야 돼. 그리고 제발 첨삭 좀 받고 내세요. 그냥 내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랑 어휘를 일단 확보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어디서 나올지가 사실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교과서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반복해서 해독수를 여러 번 하면서 기출문제와 매칭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내냐면 이런 걸 냅니다. 예를 들어 디드에다 밑줄 걷고요. 디드가 의미하는 것이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디드 하나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지문 전체에 디드의 밑줄, 디스의 밑줄, 아니면 어떤 문장의 밑줄 해서 각각의 다섯 개의 밑줄 친 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되게 영어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사글을 하나 읽었어요. 코로나에 관련된 기사글을 읽었다거나 기생충 뭐 이렇게 아카데미 시상을 하게 된 내용에 대한 어떤 아리클이 있어서 글을 읽었는데, 우리 영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반복이잖아요. 반복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대명사라든가 지칭어라든가 생략 같은 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언어적인 리터러시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영어 선생님들이. 그래서 너는 이 디스를 그냥 디스가 뭐게 이런 무슨 단답식이 아니라 제대로 글을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고 너 지금 읽고 있는 거니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명사가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 건지, 그리고 이 밑줄 친 이 의미가 진짜 의미하는 그 중의적 표현이 뭔지에 대해서 다 한번 긁어서 다 확인하라는 거죠. 근데 범위가 적잖아요. 범위가 많으면 골 때리는데 범위가 적기 때문에 해볼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드를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필기도 진짜 완전 빡세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수업을 듣는 것도 여러분이고 시험을 보는 것도 여러분이고, 시험을 내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또 예니쌤이 아니라 당연히 동명여고 선생님들이시니까 그분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기 전에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내신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먼저 오늘 드린 자료들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인님 죄송한데 그 동명여고 자료 남은 게 있으시면은, 남은 게 있나요? 데스크에 있으면은 없으신 분들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 지금 나눠드린 자료들을 기준으로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내신 분석 레포트고 작년 기준 2019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분석지를 보고 계시고요. 어떤 문제가 몇 점짜리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중요하죠. 매 시간마다 끝나면은, 매 시험이 끝나면 저희는 다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석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듣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섯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배점이 매우 높습니다. 2.1점에서 2.5점까지죠. 능률복합 어원편에서는 7번부터 15번까지가 출제가 됐고요. 예문의 빈칸, 대화 중 어색한 거 두 개 고르기. 그러니까 이런 게 골 때리는 거죠. 대화 중 어색한 거를 하나 고르는 게 아니고 두 개를 고르래요. 그럼 두 개가 2번하고 5번인지 3번하고 5번인지 4번하고 5번인지를 골라야 되는 건데,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애들이 고를 땐 이런 게 참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능률복합 어원편의 11번 문제를 보시면요. 문장 6개 중에 단어의 쓰임이 어색한 것의 개수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년 끝나고 나서, 2학기 기말 끝나고 나서 보는 시험도 다 이런 식으로 낸다는 거예요. 전체가를. 자, 그리고 12번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케이스죠. 13번, 14번, 15번 다 일반적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하게 동명의 쪼를 가지고 있는 시험 문제가 바로 10번 문제 같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자, 그리고 교과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6에서 24번까지가 교과서 문제인데, 16번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내용 중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을 고르기. 뭔 얘기야? 뭔 소리야 이게? 야, 이런 시험 문제 모의고사에서 본 적 있냐? 듣보잡이야 진짜. 중학교 때 내신에선 본 적 있어요? 전 듣보잡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교과서 지문을 쫙 줘요. 그것도 굉장히 긴 지문을 줘요. 그래서 이 지문을 너가 읽고 나서 내가 질문을 다섯 개를 던질 건데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거 하나 골라봐, 이거예요. 질문을 다섯 개를 준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자가 남자를 만난 곳은 어디니? 그럼 그건 이 지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그럼 그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시험 문제가, 이 문제를 제가 딱 설명을 드릴 때 어떠세요? 이런 시험 문제는 없어요. 이런 시험 문제 스타일의 유형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 있냐고 굳이 물으시면 토플형입니다. 토플형.
얘네가 무슨 토플을 할 이유도 없고 지금은 해본 적도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 그러면은 뭐 이런 걸 나올지 나는 전혀 몰랐는데 시험장에서 처음 봤다 그러면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되겠죠. 당황스러운 거야. 질문이 막 의문사로 시작한 문장이 선택지에 다섯 개가 이렇게 착 나오니까 뭐라는 거지? 도대체 뭘 찾으라는 거지? 여기다 대답을 하라는 건가 지금?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매번 나와요. 중간도 나오고 기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서 어법 문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8번에서는 내용 브릿지 영어 선택지. 자 19번으로 넘어갑니다. 어색한 것의 개수 고르기. 19번 어려웠습니다. 어법의 어색한 것의 개수를 고르래요. 한 개일지도 모르고 다섯 개일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세 개나 네 개나 두 개일 확률이 높긴 합니다만 아무튼 몇 개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거 어법 어색한 것 개수 고르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교과서의 내용을 고스란히 똑같이 내냐면 약간씩 바꿔서 내요. 교과서 내용에서는 예를 들어 동사였던 게 시험장에 딱 갔더니 동사가 아니라 ing로 바꿔져 있는데 걔만 바꿨으면 걔가 틀리죠. ing가. 근데 주변에 또 뭔 짓을 한겨. 그래서 얘가 맞아. 뭐 접속사를 하나 넣어놨다거나 이렇게 해갖고 교과서의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지만 문맥적으로 문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애가 혼자 대비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다 경우의 수를 넣어서 전환까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DD의 의미 찾기 22번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4번이 지칭 확인, 23번이 밑줄 어휘의 정의. 그래서 제가 보면 22번이나 23번이나 24번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영어의 리터러시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죠.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가면요. 모의고사에서는 어법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내용일치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동명스러운 문제가 뭐냐면은 요약문 완성이에요. 요약문 완성.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문이 촥 나오고요. 요약문이 밑에 있어요. 근데 보통 수능형 요약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 몇 번이지? 41번. 41번에 요약문 완성이 있어. 모의고사 문제에서 얘들아. 그치? 42번부터는 왜 장문 독해로 넘어가잖니? 근데 장문 독해 넘어가기 전에 41번 문제가 요약문 완성이라는 유형이에요. 그게. 근데 수능형 요약문 완성은 지문이 이렇게 길게 있고 요약문이 탁 있는데 요약문에 빵꾸가 몇 개 뚫려 있디? 두 개가 뚫려 있지. 그래서 그 빵꾸 뚫려 있는 그 부분에 뭘 집어넣을지를 물어보는 선택지가 어휘를 물어보는 건데 동명은 요약문에 빵꾸가 다섯 개가 뚫려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저 다섯 개 안에 들어가지 않을 단어를 하나 고르래. 이런 것도 이 세상에 없는 시험 문제예요. 이 세상에 없는 시험 문제가 동명여고 내신 시험지에서는 나오니까 일단 학생들은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첫 시험에서 감을 못 잡고 있고. 그래서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게 그냥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코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은 시간 관계상 일단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한 번 보시는 거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초록 색깔의 표지를 갖고 있는 동명여고의 가이드북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